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슈가는 브이라이브를 통해 쿨 FM 06.13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슈가는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에 슈가 슈피가 돌아옵니다. 아미 여러분, 방탄소년단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 궁금증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슈피에게 물어봐 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에게 50만 건이 넘는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오프닝 음악으로 선곡한 슈가는 상심했을 아미들을 위해 심심하디 심심한 슈가가 쿨 FM으로 함께한다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는 방탄소년단 활동 사상 정말 초유의 공백기다. 스케줄은 모두 취소가 되고 아미들도 저희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면서 아미도 방탄도 이런 현실이 굉장히 서운하고 아쉽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전반적 분위기가 침울해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백기 동안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다시 일상에서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슈디로 돌아오게 됐다라며 방송을 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슈가는 최근 근황을 묻는 팬들에게 공부를 조금 하고 있다, 영어 공부는 쉽지 않다, 그리고 요즘 방탄소년단 노래를 많이 듣는다, 왜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지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들으니 위로가 되더라 라고 말하며 봄날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봄날 정말 레전드 명곡이죠. 또 좋아하는 한국어는 보라해 라고 했고 팬들과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슈가는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웃기다, 방탄 밤에 안 나가는 게 더 많다, 우리가 가수가 맞긴 한가, 예능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라며 비글미를 자랑했으며 비와 지민이 만두 먹는 시기를 두고 다퉜던 만두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어이가 없었다, 싸울 일인가? 그때는 다들 예민한 상태였으니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동생들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다며 그 멤버로 제이홉을 꼽기도 했습니다. 슈가는 멤버들 중 DJ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오후 2시 느낌으로 진형이라며 맏형 진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가장 웃긴 멤버라는 질문에서는 지민, 정국을 꼽으면서 둘을 보고 있으면 웃기고 귀엽다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어 가장 예쁜 기억에는 콘서트를 하고 있는 저희 모습과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슈가는 최근 마음이 잘 통하는 멤버에 대해선 요즘 RM, 제이홉과 밥과 술을 먹는데 추억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끼린 진짜 많이 웃는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가 봐도 이건 방탄이 최고다 라는 질문에서는 진부하게라면 공연과 무대지만 진짜 웃기다, 예능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끝으로 슈가는 클로징 음악으로 자신의 솔로곡인 시소를 틀었는데요. 그는 따뜻한 봄날이 곧 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며 사람 간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더욱 돈독해지는 순간이지 않을까 라고 덧붙였고 마무리 인사로 슈가 슈띠 수고했어 오늘도 라며 힐링 방송을 끝냈습니다. 팬들은 꿀 FM 너무 좋다, 위로받았어, 리얼 라디오야 진짜 대박, 민윤기 정말 사랑해, 다정한 사람 너무 행복하다, 부디 꾸준히 만나길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근 새 앨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신보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얼른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슈가에 대한 소식 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